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제품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레이저 핏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저희 당근조 실험실 처음으로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협찬이 들어온 제품이 바로 레이저 핏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처음으로 하는 거라 어떻게 잘 소개시켜 드려야 될지 낯설고 두렵네요. 어쨌거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요. 제가 하던 대로 그냥 소개해 볼까 해요. 제품은 일단 면도기를 세척하는 패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제품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테스트해 보고 좀 알아보고 그랬더니 꽤 오랜 동안 킥스타터를 통해서 시작을 해서 자리를 잡은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염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제가 면도기 구독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요걸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많을 땐 한 세 번 정도만 면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도기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면도날을 자주 갈지 않는데도 면도날도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면도날을 꽤 오랫동안 쓰는 편이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찝찝함과 면도날이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게 좀 다르거나 그렇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지 아니면 날이 진짜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나가는 건지 그걸 잘 몰라서 좀 고민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면도기를 쓰면 한번 그 폼을 이용해서 면도를 하고 그리고 물로 그냥 헹궈서 놔두는 그런 형태로 이제 면도기를 썼는데요. 면도날에 생각보다 이물질도 많이 묻어있고 그게 오랫동안 방치되면 그게 나중에 이제 면도할 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용 니즈에 부합하고자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레이저 핏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처음 박스를 받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박스가 왔는데 잘 만들어서 요즘 테이핑을 안 쓰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합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포장 박스를 아예 살짝 접착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왔더라고요. 야, 이거 포장도 신경 많이 썼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내용물 포장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 보여드리면 종이 박스로 되어 있어서 재활용 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종이 박스로 되어 있고 이렇게 빼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안에는 이제 사용법에 대한 뭐 이미지도 좀 이렇게 프린트 되어 있고요. 내용물은 아주 간단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뭐 모양이 아주 특별히 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플라스틱 대처럼 생겼는데 밑쪽에 여기 요 면이 이제 그 닦는 면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놓고 면도기를 일반적으로 보관할 땐 이렇게 쓰고 면도날을 닦아야 될 때는 이렇게 닦는 이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 뭐 이렇게 날가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한 돌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 면이 되게 쫀득쫀득한 고무처럼 느껴져요. 실리콘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지문도 좀 묻고 이렇게 끈적끈적거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사용법은 여기다가 면도 크림을 한번 발라주고 이 화살표 방향이 있거든요. 이 방향으로 두세 번만 밀어주면 청소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면도가 하기 전과 한 후를 이렇게 해봐서 느낌이 어떻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암만 생각해봐도 저는 수염이 많이 나지 않는 데다가 그날 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미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오랜만에 현미경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 카메라로 얘가 좀 부실해서 불이 또 나갔네요. 야, 예, 어쨌거나 좀 오래된 놈이긴 하지만 얘를 통해서 요거의 전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오래된 날이에요. 저 한번 날을 쓰면 한 두세 달 쓰기 때문에 그대로 두세 달 정도 계속 쓰는 날이고 가장 최근에 면도를 한 거는 한 이틀 전쯤 돼요. 그리고 얘는 요즘 수영하러 다닐 때 아침에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쓰는 애라서 최근에는 얘 한번 막 번갈아면서 써서 얘는 비교적 새 거고 얘는 좀 오래된 얘보다 상대적으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요 날을 한번 현미경으로 한번 보고요. 그리고 한번 닦아서 보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확대를 최대한 확대를 해서 날의 표면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요쪽 여기 보시면 가운데 요 날끝에 뭐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그 쇠가 그 면도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질인 것 같아요. 이 피부의 각질들이 생각보다 지저분하게 이렇게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어휴. 이런 면도를 썼단 말이야, 내가? 안 보이면, 뭐, 그죠?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날에,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진짜 많이 붙어 있네. 너무 많이 확대했나? 확대 배열을 좀 낮춰서 볼까요? 여전히 살벌하네요. 예, 면도 날에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붙어 있는 것들을 청소해 준대요. 저도 아직 몰라요. 이제 한번 밀어 볼 거예요. 자, 요게 전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도 면도날을 아예 세척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면도가 끝나면 폼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샤워로 해서 그 물로 해서 그냥 쭉 뿌려주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면도 날이기 때문에 손으로 밀거나 뭐 이렇게 닦을 수는 없거든요. 빌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자 보셨죠? 보셨으니까 이제 한번 세척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한번 써볼게요. 정말 잘 되는지. 자, 면도로 좀 닦이는 거 맞아? 되게 부드럽게 밀리기는 해요. 그냥 손으로 만졌을 때는 되게 끈적끈적했는데 이렇게 미니까 그냥 이 폼이 있어서 그렇겠죠? 부드럽게 밀리는 것 같긴 하는데 자 이렇게 밀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휴지로 닦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빨리 가서 물로 한번 싹 헹구고 올게요. 짜잔! 왔습니다. 물로만 후루룩 헹궜는데 물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짜잔. 뭐 붙어 있던 것들은 줄긴 준 것 같은데. 그죠? 저기 하얀 것들은 좀 더 확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확대를 더 해 보겠습니다. 물기도 좀 보이고요. 네, 뭐 완전히 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조그만 건 아직도 살짝 날 끝에는 붙어 있네요. 이거 하얀 것들 그게 조금 붙어 있긴 하는데 네 날에 그게 조금 붙어 있긴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엣지 부분이나 이쪽은 조금 깨끗해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요 끝쪽은 좀 지저분했었는데 그러네요. 그래도 날면이 완벽하게 닦이진 않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쓰는 방향은 맞나? 방향은 맞아요. 한 번만 더 밀어볼게요. 한 번 했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완전히 깨끗해지진 않았어요. 물론 처음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긴 했는데 날 끝에 있는 아주 작은 피질 같은데 그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짜잔. 하하 또 왔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보다는 훨씬 깨끗해졌는데요. 그런데 네. 오. 날것이 좀 살아있네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전과 후를 좀 비교해 봐야 될것 같아요. 오씨, 괜히 했다. 시꾸며졌네. 자, 일단 이렇습니다. 이게 뭐 기본적인 원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칼 쓰기 전에 고깃집이나 이런 데 보면 칼날 갈잖아요. 이거 가는 게 칼날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칼면에 붙어 있는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겨내서 칼이 좀잘 들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우리 그 면도할 때그 바버샵이라고 하나요? 이발소에서 보면은 가죽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 면도날을 닦아주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건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되는지는 지금 이거상으로는 제가 정확히 확인이 되질 않아서 영상을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비교해서 보신 것처럼 일단 닦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효과들 때문에 얘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되나 봐요. 하나는 일단 절삭면을 닦아줘서 이물질을 제거하니까 절삭 효과를 좋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좀더 부드럽게 면도가 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오염 물질이나 이물질을 닦고서는 면도를 하니까 면도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킬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 금속 알러지가 좀 있어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억제하는 효과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계속 닦아주면서 쓰기 때문에 면도날의 사용 횟수를 조금 더 증가시켜 준다라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쯤 써볼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 기회에 지원도 받았고 그러니까 좀한달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써볼 생각이에요. 제가 뭐 나중에 요거 한달 정도 더 써보고 그거에 대한 댓글을 밑에다 한번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거나 또 혹은 피부 트러블이 있고 면도날 너무 자주 간다, 안 밀리는 것 같다, 조금만 써도 그러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